리스트의 사업은 보통 일반적인 주거의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도심 내 도생주택일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주거를 만들 때 처음 개발 이제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그 수요자들 소비자들 이제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그앞 단계부터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조금 한번 차별화하려고 한 구조고요. 위스테이 별내하고 지축은 임대주택 형태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공동체를 좀더 특화하는 아파트 모델을 만들 수 없을까? 근데 그거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대주택을 좀더더 고품질로 지으면서 그 안에 커뮤니티를 좀 중심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특화시킨 이제 아파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그 영역이겠지만 공간을 처음부터 조성할 때부터 사람들이 관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공간들, 시설들 또는 하다못해 집기나 비품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걸 결국 이용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시행사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쳤어요. 앞단에 입주하기 전부터 사람들을 모으고 같이 커뮤니티십을 나누고 그리고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워크숍들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크게 이제 겉으로 봐선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헬스장이 있고, 똑같이 동네 주방이 있고, 똑같이 뭐 이렇게 뭐 놀이터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더잘 이용할 것인가는 이용자가 더잘알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같이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 동네에 맞는 어떤 음식들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저장고도 필요하고 냉온 저장고들도 필요하고 우리 그러면 여기서 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웃고 떠들면서 만들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건 진짜 이제 상품화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만들고 큰 틀에서 뭔가 커뮤니티가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커뮤니티 안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한 발자국만 나서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반적인 주거 형태나 이런 공간에서 조금만 저희는 그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약간 브릿지를 놔주는 그런 역할 정도인 것 같고요. 별내에서는 정말 다양한 지금 모임들이 지금 한 40, 개 정도의 동아리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계속 매주 만나고 이렇게 놀고 이제 얘기하는 모임들이 생겼거든요. 단순히 이제 취미나 취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나 이런 양육이나 이런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런 사회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모임들로 생기게 됐고 나아가서는 지역이나 사회적 경제하고 연계해서 좀더 공동체가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시도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별내에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축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공동체가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다시 커뮤니티에 활용하고 특히 이제 마을 돌봄에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그냥, 공간을 만드는 일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좀더더 강하게 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게 결국은 공간에 대한 문제하고 금융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좀더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안전해지거나 뭔가 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변호사였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고, 그게 이제 새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법을 위한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정책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를 마침 평소였으면 그런 데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텐데 마침 그런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와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법들과 정책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구조를 잠깐 조금만 더 비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정한 금액으로 더 저렴하게 그 아파트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구조를 변경하면, 아, 그이 시공사가 주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들어올 입주민들이 나중에 여기 살아갈 사람들이 좀더더 주체적으로 뭔가 의사결정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걸 빨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좀더 내가 더 원래 생각했던 좀더 작은 규모로 좀더더 명확하게 타겟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주택을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사회를 좀 바뀔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좀더 보편적이고 좀더 일반적인, 그냥 일반 국민들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 형태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좀더더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비단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관점들, 다양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관점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면 우리 사회가 좀더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아파트가 거대한 하나의 성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계속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이런 거죠. 마치 하나의 500세대나 1000세대의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작은, 뭐 10명, 20명의 작은 공동체가 여러 개 있는 떡광주리의 떡들이 같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이런 방식을 생각했었거든요. 여성분들 중에 1인 주거로 계신 분들. 근데 이제 40대에 들어서고 혹은 이제 40대를 넘어서는 분들이 갖는 어떤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과 두려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분들이 회사에서 언제까지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지금은 뭐 조금 도심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에서 약간 비용이 비싸더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소득이나 어떤 이 직업의 안정성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좀더더 나이가 들거나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자기가 아팠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없다는 것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큰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어느 저기 우리 구성원과 얘기하다가 그거를 되게 크게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안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갈 텐데, 그 사람들이 다 개별화되고 각자 도생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좀 연결해 보자. 그걸 건축적으로도 당연히 연결해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이런 커뮤니티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도 분명히 연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체 세대 한10% 정도가 1인 주거이시고, 이분들이 이런 가족 단위 형태가 더 적합한 아파트에 살면서 본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1인 주거로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뭐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뭐 하다못해 동네에서 동네를 즐기는 방법, 장을 보는 방법, 뭐를 구매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돕는 어떤 약간의 느슨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한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연대할 수 있게 같이 연결해 주는 작업도 같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은 확실히 모든 공간이 이제 자본으로 치환되는 곳인 것 같아요. 자본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그런 공간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혹은 도시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그런 취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야 전체적인 사회 기능이나 도시의 기능이 또 돌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도심 내에 이런 오피스나 리테일 공간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기업들, 단체들이 다 개별화되고 각자 이 모든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각자 도생하듯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대하고 같이 뭔가 그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분명히 좀더 저는 이 안전망이라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계속 이 공간과 사람을 계속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 더하면 계속 하게 될것 같습니다.